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웹디자인 기능사 기출문제 2회 푸른 바다 펜션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중급 난이도의 기출문제입니다. 책을 통해 다음 화면 설계 기획서를 읽어보신 후 제공되는 이미지 소스 파일을 확인하시고 플래시 샘플 파일 등을 확인하여 작업 순서까지 계획하셨다면 바로 1단계 일러스트 작업으로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시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네임을 로고, 사이즈를 A4로 설정합니다. 우선 로고를 확인해 보면 서로 좌우대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한쪽만 만들어서 반사 툴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먼저 삼각형 오브젝트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툴박스에서 테두리 없이 면의 색상을 샵 00CFFF로 설정하고 별 툴을 선택합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레디어스 1을 12mm, 다음은 6mm, 그리고 포인트를 3으로 설정합니다. 이 삼각형을 90도로 회전하기 위해 툴박스의 선택 툴로 삼각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트랜스폼에서 로테이트 메뉴를 클릭하고 앵글의 값을 90도로 입력합니다. 삼각형을 살짝 드래그하면서 동시에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놓으면 삼각형이 하나 더 복사됩니다. 이 삼각형을 이렇게 크기를 줄인 다음 같은 요령으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색상 구별을 위해 임의의 면색을 주고 이큰 삼각형 위로 이동시킵니다. 그냥 그대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회전시켜 배치합니다. 이 크기 조절점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자유자재로 회전을 시킬 수 있겠죠? 이제 이 삼각형들을 분할시켜서 큰 삼각형에서 이 작은 삼각형 부분을 없애줄 건데요. 그러려면 패스파인더 기능을 적용하는 법이 있겠죠? 오브젝트를 전부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윈도우 패스파인더 메뉴를 선택해서 이 디바이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겹쳐진 모든 부분을 분리시킵니다.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오브젝트 언그룹 메뉴를 클릭하여 그룹을 풀어준 후 작은 삼각형 두 개를 각각 선택해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브젝트를 왜곡시켜 살짝 휘어진 모양을 만들 텐데, Effect, Warp, Arch 메뉴를 선택하여 수치 조절 전에 오른쪽에 있는 프리뷰를 선택하여 미리 보기를 하며 작업할 수도 있겠죠? Warp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Horizontal을 선택하고 Band를 30%, 그리고 Horizontal을 35로 설정합니다. 이 수치는 정해진 게 아니므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미리 보기를 참고하여 수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툴박스의 원형 툴을 선택하여 도큐멘트 클릭. 그러면 엘립스 대여 상자가 나타나는데 너비와 높이를 5mm로 설정하고 원을 여기에 이동시킵니다. 툴박스의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하고 원의 오른쪽 부분만 드래그해 봅니다. 그러면 조절선이 나타나는데 이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원의 오른쪽 부분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Object, Expand, Appearance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Pathfinder 팔레트에서 Add to Shape Area를 선택하고 Expand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 툴박스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왼쪽 색상은 샵 00CFFF, 오른쪽은 샵 FFFF를 타입은 리니어로 설정합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와 좌우대칭하는 오브젝트를 좌측에 만들어야 되므로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툴박스의 반사 툴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의 오른쪽 경계선 지점에
Alt를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버티컬을 선택합니다. 선택 툴로 복사된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한 후 왼쪽 색상을 B78804로 변경합니다. 로고가 완성되었으므로 저장 단축키 Ctrl S를 눌러 파일 이름을 로고.ai로 하여 작업 폴더에 저장합니다.